안녕하세요. 우리 조금 쉬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부록으로, 그냥 이거는 부록으로 PRA는 무엇이며 송전계 통해서 보틀네크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추정인데 이밸류에이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소프트웨어의 비교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가 한번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A를 이용해서 그 아이다호 파워 컴퍼니에서 한 시큐리티 모니터링하고 어세스먼트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된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벌크 파워 시스템, 이게 이제 송전 계통까지 감안한 컴포지트 파워 시스템을 벌크 파워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릴라이빌리티 어세스먼트의 베이직 시어리,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A는 방금 전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probabilistic reliability assessment인데요. 근데 이거는 BNR이라고 하는 그 LA에 있는 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BNR. 예, 근데 이 회사가 창업 한 지가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알찬 회사고요. 바이만, 맞아, 닥터 바이만이 아버지인데 모스크바 대학에 에서 전기공학에서 이제 전력으로 해서 안정도 쪽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딸이 LA, UCLA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녀간이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미국에서 괜찮은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기본 원리가, 일단은 전력 조류 계산을 쫙 합니다. 해서 주로 이제 PSSE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류 계산이나 이걸 기본으로 메인으로 하는, 그다음 안정도 고장 조류 이런 것도 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PTI사에서 나온 거죠. 이것을 쫙 하면은 여기에 그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위반하는 것들이 쫙 모이겠죠. 그래서 오버로드라든가 볼티지 스테빌리티에서 이 바이올레이션 하는 일어나는 것들을 쫙 모아요. 쫙 모아서 이것들을 그 소트합니다. 끄집어내 갖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확률 데이터를 넣어서 이걸 곱하면 기대치가 되죠. 우리 기대치 크는 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값 곱하기 그놈의 어떤 값 곱하기 그놈의 확률, 이 두 개 곱한 값을 기대치라고 하죠. 여기서 이걸 다 모아서 PRI라는 지수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뭐 간단한데요. 이제 메인은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야 되는 거. PSSE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서, 여기서 이것들을 다 모아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릴라이빌리티 인덱스를 이와 같이 정의를 PRI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를 다 모으는 겁니다. 즉 기대치 값을 다 바이올레이션 일어나는 기대치 그 이벤트만 모아서 기대치를 구하고 이것을 서메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릴라이빌리티 인덱스를 정의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기본적인 펑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Interaction Analysis라고 해서 이제 이 존 간에 지역별로 그 관계, 그 원인과 그 효과, 금 이상하고요, 그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관계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Interaction Analys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릴라이빌리티 인덱스, 전반적인 릴라이빌리티 인덱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도 할 수도 있고요. 좀 이따가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에라 해서 컴포넌트가 송전 선로나 변압기 제너레이터 이런 컴포넌트에 어떻게 무엇이 발생해서 이렇게 그 뿌리가 무엇이냐, 뿌리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크 포인트,
약한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버스나 이렇게 브랜치, 브랜치는 송전선로가 되겠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인터랙션 어널리시스,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 위크 포인트 어널리시스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터랙션 어널리시스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났는데 서로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뉴욕주죠. 뉴욕주하고 여기 펜실베니아주 여기가 원래 이게 굉장히 이 토론토하고요 뉴욕시티하고 막 다 이게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전력망이.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뉴욕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금 하나의 덩어리로 된 파워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만일에 사고 터지면은 이것이 이쪽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여기에 미치고 이것이 여기에 미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쪽이 이쪽 지역에 미치고요. 이건 이제 조지아주죠. 그리고 또 여기에 중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또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여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여기 영향을 미치고 여기 영향을 미치고 여기 영향을 미치고 이쪽에 여기는 이제 시카고가 있는 데입니다. 위스콘신에 이런 식으로 서급 파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터랙션 어널리시스를 또 이 프로그램은 보여줄 수 있다. 이 그림으로도 보여준다 하는 이야기죠. 예. 자. 예,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에서 바로 충격과 확률, 일어날 빈도. 이거는 이제 빈도수가 높은데 충격은 약하고요. 임팩트, Y축 임팩트고 X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높은데 충격은 낮은 것들이고요. 이거는 확률 발생할 빈도는 낮은데 한번 터지면은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러한 것들이고 이제 이런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충격도 좀 크고요. 빈도수도 좀 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찾아내서 하이 임팩트 앤드 하이 프로빌리티 이러한 이벤트를 찾아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 프로그램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루트 코즈에서 사고가 어디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시점이 어느 것인가. 일전에 이 지역이 또 한번 그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상둥이 빌딩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1960년대에 한번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02년인가 2003년에 한번 터졌죠. 그래서 아주 그때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부시가 굉장히 화났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2003년도 터졌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제가 신뢰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코넬 대학에 내가 방문 교수로 가고 싶다 했더니 코넬 대학에 있는 그 토마스 교수 유명합니다. 이분은 거의 백악관에 들락날락하는 분인데 아 좋다고 오라 그래서 가서 피스크라고 하는 그 센터에 제가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여기에 그 위크 포인트가 어디냐 그 시카고 여기거든요. 시카고 여기 거리가 좀 멉니다만 이때 그 이 정전 동북 부지반 정전 났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 이쪽에 그 송전선로가 오래돼 갖고 노후돼 갖고요. 이게 그 피츠버그 말고 여기 아이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쪽에가 그 고장이 나서 된 겁니다. 클리블랜드 이 클리블랜드에 있는 송전선로가 이게 너무 노후화돼 갖고요. 이 축 처지면서 여기서 그 삼상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이 뿌리에 뿌리를 물고 캐스케이딩으로 쭉 파급이 돼갖고 이쪽 지역이 다
정전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토론토까지 나고요. 마침 그때 2003년도 8월 달에 제가 이 토론토 옆에 있는 이 캐나다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위에 쪽은 캐나다고요. 밑에는 미국인데 요건 미시간 주고요. 디트로이트 여기 있고. 근데 이 토론토에서 약간 거리에 거기에 그 대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제가 좀 가 있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그래서 워트루 대학이라고 이 토론토에서 이 키친이 있고 미시사가 있고요. 여기 워트루 유니버시티 워트루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두 달간 가 있었는데 정전이 나갔고 저는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차 싶어요. 두 시간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요. 네 시간 전. 그래서 그 파괴. 이거는 여기는 한 여름에는 10시가 돼도 좀 환해요. 그래서 파괴 고기 먹으러 죽고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는데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대정전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뉴스 보니까 막 정전 나갔고 온통 막 그냥 그 냉장고도 다 물건 갖다 버리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하튼 그러한 그 사건을 사고 난 것을 한번 이 PRA 프로그램 돌리니까 루트 코저 위크 포인트가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PRA가 아니고 ACCESS라는 프로그램의 이 목적은 여기 보시다시피 시큐어가 인시큐어하냐 하는 도메인을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괜찮습니다. 요거의 그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도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잘 파악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ACCESS라는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 거죠. 실제는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시스템 룰은 이와 같은 룰에 따라서 자기들이 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ACCESS 응용은 롱텀 플래닝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방면 오퍼레이션 플래닝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오퍼레이셔널 플래닝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기 보수 유지 계획, 메인테넌스 스케줄 짠다든가 그 후에 크리티컬 컨틴전시에 그를 찾아내는 거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이걸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홍보용이죠. 예. 그리고 보틀레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송전계통의 보틀레크는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력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보틀레크 우리만 모가지잖아요. 이걸 더 증설을 해주면은 전달 능력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틀레크를 찾아내는 그리고 보틀레크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방금 전에 가장 약한 가장 최소량으로 전력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커셋입니다. 예, 그것도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5월달이나 6월달에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이 보틀레크를 추정해내는 어세스먼트 플로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만든 제작회사들이고요. 프로바이더 제작회사보다도 제공하는 업체네, 그죠? 제작한다고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서 다른데 좀 더 권위 있는보다도 이름 있는 기관에 팔아서 하는 수도 있고요. 요거 PSSE는 PTI 회사에서 만들고 요 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플랜도 그렇고요. 티플랜도 상당히 괜찮은 릴라이빌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렉트린 마켓까지도 전력 시장까지도 시뮬레이션 하는가 이런 것도 그다음 로달 플라이스, 에미션 플라이스 이런 거를 고려하는 거는 예스. 뭐 고려하지 않으면
Do not provide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Optimal AC Flow가 중요한데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의 특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뭐 유사한 그 맥락입니다. 아니 같은 맥락에서 보인 건데요. 모선수라든가 아니 그 버섯수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예. 이 파워월드도 시뮬레이터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는 그 교육용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파워월드 쳐갖고요 이렇게 다운받으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예, 뒤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그 아이다호 파워 컴퍼니에서 그 PLA 중에 하나인 POM 유저 그룹 미팅에서 벌써 15년 세월이 흘렀네요. 이때 제가 직접 참석했는데 비엔날에 그 LA에 모여서 미팅할 때 발표한 자료를 구해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뭐 선보이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이 IPC의 패핑 미로라더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IEEE의 Reliability Committee의 같은 회원인데 아주 잘하죠. 펠로, IEEE 펠로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 POM 툴을 이용해서 푼 문제라든가 BOR 결과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그대로 얻어와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큐리티 분석에서는 니얼타임과 오프라인 스타디를 한번 해봤고 이 사람이 플래닝과 오퍼레이션 대비로 해서도 해봤고 디터미니스틱과 확률 프로빌리스틱 스타디도 해봤네요. 그 다음에 스테이틱과 다이나믹 아주 좋은 연구를 했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벌써 15년, 16년 가까이 저 넘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어렴풋이 나지만은 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파워 시스템에서 시큐얼하다는 것은 뭐 어떤 거냐 이런 거고요. 마진은 얼마를 뭐를 해야 되느냐, 트렌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일에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not secure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러한 것들도 이제 토론을 했죠. 이 제작 회사에서요 미팅 유저 그룹 미팅을 통해서 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죠? 예, 판매하고 난 뒤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가 만든 그 제품, 판 제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시큐리티 분석의 오버뷰인데요. 참고로 그냥 하시죠. 여기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맥락입니다.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시큐리티 크라이테리언을 좀 결정하는 이야기, 그 외에도 시큐리티 마진을 결정하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티게이션이라 그래서 완화하는 그 어떻게 하면은 사고가 터졌는데 그래서 시빌리에한 그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완화할 수 있는 하는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 POM과 함께 시큐리티 아키텍처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OPM하고 BOR이라는 바운드리 있는 매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 PLA 프로그램, PLA는 OPM, 예, BOR, 그리고 POM, OPM, BOR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룹니다. 예, 이게 한 목에 한 게 아니고 하나 하나씩 매년 이렇게 개발했어요.
드디어 이세 가지를 주축으로 하면서 이세 개를 계속 업그레이드 이 회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굉장히 그 미국 에너지 DOE라고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DOE 에너지 승이죠. 거기서 그 우수상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거할때 이제 컨틴전시가 유 중요하거든요. 컨틴전시 영향 이것도 평가를 하는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은 사실은 오퍼레이셔널 프로그램이라서 스냅샷 그러니까 부하가 쭉 흘러가는데 한 순간 부하만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트레일스 이런 거는 1년치 부하를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플래닝 쪽이고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 오퍼레이션 하는데 즉 KPX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좀 했고요. IPC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자기들 소개입니다. 아이다호 파워 컴퍼니 회사 소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서로 교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 IPC에서 사용했는 그 시큐리티 툴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POM만 한게 아니고 파워월드도 했고 자기들 아레바라고 툴도 이용했네요. 이런 것들을 하고 프로빌리시티 툴은 야 트레스도 했군요. 이거 대단합니다. 트레스 돌린다는 것은 예, 맞습니다. 페피 미로라드가 트레스 돌린 하여튼 트랜스레일 이것도 트랜스미션 리라이빌리티 평가하는 건데 복합 이건 그 확률론적인 툴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플래닝 쪽 툴인데 이거는 디터미니스틱 한 툴은요. 주로 포커스가 오퍼레이셔널 모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했네요. 예, 메인 베네핏에 대한 참고로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송전망에 있어서 모니터링,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평가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회사가 아주 우수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자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펑션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온라인 모드가 있고 스터디 모드가 있는데 온라인 모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토폴로지라든가 네트워크, 파워플롯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스터디 모드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옵티말 파워플롯 시큐리티 애널리시스 등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여기서 POM 툴은 어떻게 사용했다. 보시면은 여기서 RTU, 라우터죠. 라우터에서 데이터를 받아가고요. 스카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받아서 토폴로지 프로세스하고 맞물려서 상태 추정을 통해서 배드 데이터는 걸러내고, 굿 데이터만 모아서 POM, OPM에다가 돌려서 결과를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POM 플래닝이나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POM을 자기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자랑해 주니까 제작 회사인 VNR이라는 회사는 바이만 앤 VNR VNR 이 회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시큐리티 툴, 확률론적인 시큐리티 툴은 이렇게 하면은 확률 값을 얻을 수 있다. 확률론적인 기반으로 할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것을 트레스나 트랜스레일에 또 사용할 수 있고요. 자기들은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이다호 파워 컴퍼니는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BOR도 돌려봤네요. BOR. 그래서 BOR도 이거 파워 트랜스퍼 리미트를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바운더리를 보는 건데, 이거 돌리기 위해서는 아마 파워 플로우를 먼저 해야 되니까 PTI 제품에 있는 PSSE 데이터를 PSSE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아요. 돌리고 그 다음에 POM 스터디 파일하고 BOR 스터디 파일을 해서 BOR을 해서 그림으로도 보여준다 하는 거죠. 맵으로도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OPM이 없을 때 오퍼레이셔널 리미트는 이런데 하면은 이와 같이 자기들이 OPM과 함께 리미팅 되는 컨티지언시 해서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다. 이 그림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미티게이션이 없을 때 하고 미티게이션을 했을 때 하고 이것도 컨티지언시가 확 줄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회사 자랑입니다. 자기 회사에서는 그 IPC 아이다호 옐로스톤 가까이 있죠. 뉴 인바이러먼트 새로운 환경에서의 그 시큐리티를 자기들은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벌크 파워 시스템에서 확률론적인 릴라이빌리티 어세스먼트에 대한 이론입니다. 요거는 트레스에 관계되는 건데요. 그 트레스라는 제품을 만든 회사는 서든 컴퍼니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공과대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인발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모델은 투 스테이트를 보고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robabilistic index, frequency index, duration index 이것을 기초로 인덱스를 개발하는데 이 frequency index는 이와 같이 볼테지 또 확률론적인 인덱스, duration 이거를 볼테지 하나에 대해서 보면 이와 같이 요 상태들인데요. 요거를 다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은 윈차임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시스템 릴라이빌리티 인덱스는 그것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네요. 이거 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받침 이론은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로드 듀레이션 커브를 만들어서 투 스테이트 모델 이런 식을 이용해서 알고 보면 별건인데 원래 로드가 이래 있는데 눕힌 것을 인버티드 로드 듀레이션 커브라고 하죠. 여기서 XY축을 거꾸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니트 1, 유니트 2가 결합될 때 그러면은 이 이펙티브 로드 커브가 자꾸 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로드 듀레이션 커브를 이건 이제 시간이 원래 이리 와야 되는데 Y축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인버티드 로드 듀레이션 커브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건 이제 제너레이션 릴라이빌리티 메소돌로지인데요. 여기서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제너레이션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봤네요. 그리고 벌크 시스템에도 그 송전 서류로 갖는 시스템에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베이직 옵저베이션은 릴라이빌리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은 제너레이션 저는 제너레이션 시스템, 벌크 시스템, 그다음 배전 계통, 배전 시스템 요거는 조금 다른 분야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치는 몬테카를로가 있고 실렉티브 애뮬레이션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데 보통요 발전기는 0.0x 사고 확률을 갖습니다. 여기는 0.05라고 막 가정을 했는데 그다음 송전 선로는
0.00x가 됩니다. 여기 단위가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죠. 송전선로는 발전계통보다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0.03, 0.02, 0.05 뭐 다 그 범위. 근데 송전선로는 0.001, 0.002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칸틴전시를 찾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칸틴전시를 수백만 번 하거든요. 우리가 투스테이트 모델, 온오프 사고 났다 안 났다 투스테이트 모델만 봐도요. 이게 2N성이기 때문에 경우수가 상당히 많아요. 2N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100개 컴포넌트, 즉 제너레이터가 100개고 송전선로가 500개 있다면 2의 100승 더하기 500승 해서 2의 600승인데요. 2의 600승 한번 쳐보세요. 2의 100승만 해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칸틴전시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칸틴전시 상정사고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 잘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윈차임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은 평가해 보니까 non-zero contribution, 즉 unreliability에 non-zero, 이건 빨간 거는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까만 거 나와서 unreliability contribution, 제로 contribution 하면은 하고 그 다음에 노란 거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봤는데 까만 거 두 개까지 했네요. 근데 한번 까만 거 나오고 노란 거 나오면 노란 거부터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컨디션시 하지 말자.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윈차임 스킴이라고 해서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자랑할 만한 정도인지. 그 방법 외에도 사고 확률이 어느 이상 되면은 어느 이하 되면은 더 이상 그 값이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개념이나 이 개념이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example인데요. Selective Enumeration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아직도 조지아텍에 있는 그 교수 성함이 이스 사키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걸 연구를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고 많은 논문도 발표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유 골치 아픈데 알겠습니까? PLA, FDA에서 지금은 이게 이제 그대로 BNR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POM, OPM, 그 다음 Reliability Standard를 보려면 NERC 이 자료를 보면 되고요. 역시 이것을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레퍼런스를 많이 소개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장 우리 챕터 1에 해당되는 인트로덕션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률 이론이죠. 확률 이론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발전계통 실뢰도 우선 흥미를 좀 북돋우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발전계통 실뢰도를 위한 샘플 스터디부터 먼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좋은 또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